안녕하세요, 제이튜브입니다. 드디어 데이트 하기 좋은 봄이 왔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정확한 벚꽃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2022년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는 대략 3월 28일부터 4월 10일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벚꽃 데이트를 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데이트하기 좋은 서울 벚꽃 명소 5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데이트하기 좋은 벚꽃 명소 1위부터 5위까지. 5위 서초구 양재천 벚꽃 축제. 양재천은 봄이 되면 개나리와 벚꽃이 조화를 이뤄 강남권 최대의 걷기 좋은 코스로 강남에 위치해 있어 벚꽃길을 걷고 난 후 강남역 데이트를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양재동은 양재천, 양재시민의 숲, 말드거리 공원 등 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권에서 녹지 형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4위 종로구 창덕궁. 창덕궁에서는 벚꽃 구경과 옥류천, 청이점, 영경당, 애련정 등 분위기 있는 고궁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데 홍매화를 포함한 다양한 봄꽃들을 볼 수 있어 사진 명소이기도 합니다. 창덕궁에서 이어진 종로 3가와 종가격에는 맛집, 술집 등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저녁까지 데이트하기 좋습니다. 3위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 해마다 봄이 되면 여의도에서는 왕벚나무 1886주와 함께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 13종 87,000여 주의 봄꽃이 만개해 한강뷰와 함께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선유도공원과 홍대상권과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2위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워커힐 벚꽃길. 어린이대공원은 서울 대표 데이트 코스로 벚꽃 구경, 동물원, 식물원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아차산역으로 조금 걸으면 워커힐 벚꽃길에서 한강뷰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차산에는 서울에서 보기 힘든 도심 속 한강뷰, 산책 코스로 아차산 생태공원과 광진숲나루 등 걷기 좋은 곳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2위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 석촌호수는 롯데타워와 롯데월드가 있어 봄꽃 구경과 놀이동산 데이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좋아 서울의 대표적인 데이트 코스입니다. 특히 석촌호수에서는 서울에서 제일 큰 올림픽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방이동 먹자골목의 대형 상권에서의 먹거리 데이트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광천 벚꽃축제, 금천 벚꽃축제, 남산 벚꽃길, 북서울 구매숙, 선유도 벚꽃길, 당현천 벚꽃길 등 서울에는 많은 벚꽃 코스가 있으니 가족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세요. 이상 JQ였습니다.